반갑습니다. 여기 베란다 거리대에서 뭐 여러 가지 메발톱도 있고,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뭔지 제가 씨가 하나 날라왔는지 제 화분 키우는 겨울에 이렇게 하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풀떼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펴서 귀엽고 앙증맞은 꽃이 펴서 이렇게 풀떼기를 키우고 있는 여자랍니다. 이렇게 사랑차도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메발톱은 두 번째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온슬로우가 색감이 조금 나고 있어요. 원래 색감 좀 나거라 했더니 예, 러블리 로지 꽃이에요. 3두짜리였는데 하나는 뚝 떨어져서 제가 다른 분에다가 심어놨습니다. 둘이만 있어도 예쁘죠? 아, 제가 또그 벌레잡이 제비꽃 얘기하려다가 또딱 3000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 거리대, 작은 미니 거리대가 있고요. 그 아래 정말 햇빛 안 들어온 곳에 카랑코에 칼란디바, 그리고 예, 알죠? 후쿠시아. 여기 율마가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파첸스. 맨 햇빛 안 들어오는 쪽에 이 벌레잡이 제비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는 빛을 거의 볼수 없는 곳이에요. 벌레잡이 제비꽃이 어렵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네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아이들 분지해서 작년부터 키워오던 아이가 분지를 했어요. 이렇게 아주 작게 따글따글하게 붙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애들이 폭풍 성장을 했거든요. 정말 작았어요.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뒤에 작은 아이보다 더 작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익기 위해 심었어요. 익기 위해. 맨 아래쪽에 배수층 깔고 그 위에 이제 익기 제가 그것도 익기도 얻어다 놓은 익기를 깔고 이제 거기다가 얘들을 분리를 해서 뿌리가 아주 연약하잖아요. 그 뿌리를 여기에 이제 이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어줬어요. 그때 여전히 꽃 피고 뿌리 활착도 잘된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포트에서 키우다가 여기 이제 이 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 분이 엄청 큼직하답니다. 아래쪽에 이제 마사를 깔고 그 포트에 있는 그 이끼 있잖아요. 이끼를 그대로 옮겨줬어요. 이끼를 그대로 옮겨서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심어줬었는데 여기서 분지한 아이들을 제가 떼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분처럼 그렇게 하나씩 떼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 자라주네요. 그리고 그때에 떨어진 잎 중에서 이거 보세요. 이 꼬지가 이렇게 저는 이 꼬지 나오는 건 처음 보거든요. 말씀만 들었어요. 이 꼬지 된다는 거. 여기서 잎이 이 꼬지가 돼가지고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뾰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머,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그래서 배추처럼 특별히 한거 없어요. 배수층 깔고 여기 이끼에 처음에 얘가 이끼에 심어져서 있더라고요. 작은 종자 포트 같은 데에 그렇게 심어서 키웠던 졌던 아이라 저는 이끼에 그대로 이끼 환경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분지도 하고 꽃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화분이 되는 꿈. 그래서 이 여리여리한 꽃들이
마구마구 피어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답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다육도 키우고 화초도 키우고 하고 있지만은 베란다 환경에 맞는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닌가, 벌레 잡이 제비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회가 되면 더 한번 늘려볼 생각입니다. 처음에 여린 아이들 뗄 때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이렇게 막 떼기만 해도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애들이 하나도 녹아버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물 관리는 저는 그냥 물은 그냥 수시로 위에 이끼가 마르지 않도록 그냥 분무기로 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부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보면 축축한 상태잖아요. 애들은 마르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끼에 심, 이끼가 원래 습한 곳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벌레잡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